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꿈을 향해 나아간 학생들의 미래 설계 함께하는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드린 소식이죠. 고졸 취업 정보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진경 사업에서는 상품 기획과 온라인 사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대성셀틱 에너시스에서는 기술 지원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영어 회화가 능통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에서는 디자인과 개발, 마케팅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 분야별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온 커머스에서는 온라인 MD와 웹 디자이너 등 총 5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도 이분들 나오셨습니다. 강승구 쌤, 고종필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의 그 취미 생활을 잘 찾았습니다. 취미 생활이요? 네. 어떤 거죠? 아, 제 취미 생활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망언을 하고 있어요, 이 형이? 아니, 승구 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일단 저분이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말씀하세요. 예, 네, 하세요, 하세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요즘 NCS를 이제 프린트가 네 죄송합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고3 때였거든요. 예. 고3 때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하루에 3, 4시간 문제를 풀면서 아,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다시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석진 씨 이야기를 하면서 석진 씨가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잘 지내시죠? 네. 일단 고쌤 말이 지금 왜 잘린 줄 알겠죠? 왜 자른 거야?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댓글을 보세요. 자, 일단 제가 메이크업, 오늘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 메이크업을 되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난주에 혹시 석진 씨를 이야기했는데 석진 씨가 실존 인물이냐고. 아, 저희는 진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기회가 되면 PD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석진이 뭐 전화 통화라든지 뭐 출연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거짓말인 줄 아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아, 오늘은 직무 분석의 중요성과 그다음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1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나 그때 들었던 내용인데 왜 또 알려주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오늘 또 언급하는 거예요. 필기도구 준비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매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쌓아둬라. 네.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고 직무 분석 같은 것도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정말 이런 게 필수다.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자 직무 분석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저는 우리 조선 아나운서를 우리 특성하고 강사로 섭외를 해야겠네. 뭐 이제 다 아셔 이제 강사로 언제든 많이. 찾아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불사르겠습니다. 네, 일단 직무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좋아하는 분야라 선택을 해봤더니 일을 해보니까 나랑 안 맞아.
이게 그쵸.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가슴 뛰는 일이라서 시작을 했어. 네. 근데 갔더니 막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아. 막 이 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친구에게 이 일은요, 전 그 일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 너무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만 두자니 다시 취준생이 되긴 싫어. 근데 쭉 다니자니 뭐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아. 이건 안 맞고, 네. 이것도 안 맞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고졸 취업자도 많지만 대졸 취업자도 뭐 누구나 똑같습니다. 취준생은. 맞아요. 하지만 고졸 취업자가 직무 분석을 더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졸 취업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취업을 더 늦게 하잖아요. 그만큼 사회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고졸 취업자는 20살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직무 분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직무 분석하라고 할 때 정말 열심히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쌤은 항상 하는 질문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잘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답을 내리시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이거 왠지 나 오늘 말 못하게 하려고 아니 너무 궁금해서 네. 좋아하는 네. 일이냐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눈을 너무 치게 뜨시는 네.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라서 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은 저는 직업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잘하는 일은 취미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아닙니까? 반대 아니에요? 아? 반대 아닙니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 잘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취미.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잘하는데 그 일이 싫을 수 있거든. 잘해. 근데 그 일이 싫어. 어쨌거나 좋아해야 한다. 좋아해야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잘하는 일이라고 시켰어. 남들이 볼 때 수영대회를 나갔어요. 얘가 맨날 1등만 해. 그럼 넌 수영 선수다. 하지만 근데 그 친구는 수영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잘하는데 하기 싫어. 좋아하지 않아. 근데 좋아하는 일이에요. 잘은 못해. 하지만 그걸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좋아하는 네. 일, 열정은 주셨지만 네. 재능을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괴감도 진짜 크거든요. 네.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그렇지, 고민을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고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 카톡에 프로필이 있어요. 예. 창의력. 그러니까 창조는 열정 곱하기 기술이다. 예. 왜냐면 아까 말했던 열정만 있는 친구들은 그 기술이 없는 그러니까 열정만 있고 기술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잘하는 게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창조가 안 돼요. 그리고 열정은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말만 있는 거죠. 허기죠, 허기. 허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교차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만드는 프로그램이 DCI라고 이제 아니 그게 예. 진로의 교차점이 분명히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그다음에 해야만 하는 게 교차점이 분명히 생겨요. 참 그걸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근데 프로그램을 참여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진로라는 거는 하나의 길이잖아요. 예. 근데 길이 뻗어가는데 이제 가까이 교차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자. 그래서 진로는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질문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둘 다 교차점을 찾아가는 게 정말 진로고, 예,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게 잘하게 되고, 잘하는 게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불리한 질문이었어.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는데, 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석이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직무 분석이랑 정확히 어떤 건가요? 위에 건 넘어가시는 거죠? 네. 네. 자, 앞이 말이 길었군요. 네, 4번으로 가면.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직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직무가 뭐냐? 직업에서 내가 하는 일인 거죠. 예. 그거를 철저히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직무 분석 같은 경우 제가 보세요.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와우라는 게임을 6년 동안 12시간을 했어요. 이거 맞나? 하루 12시간? 하루 12시간씩. 게임만 했어요. 공대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6년 했는데 남은 거는 뭐냐? 페인의 삶만 남는 거죠. 페인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게이머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불가능해요. 실제 프로게이머 하시는 분들은 예.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하는 거죠. 네.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이 게임이 그냥 취미면은 재밌지 않냐. 이게 의무가 돼요. 하루에 그 게임만 15시간 해야 돼. 그 게임만. 그러면은 프로게이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요리를 정말 좋아해. 근데 요리만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래도 좋냐 이거죠.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더라도. 그래서 직무 분석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무 분석을 충분히 하고 아 정말 이건 나랑 맞다 해서 그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두는 경우가 진짜 네. 많죠. 그래서 기사에 나온 내용을 강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직무분석 부족으로 직업을 선택했다가 그만두는 경우들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뭐 제가 직접 다 일일이 해볼 수는 없으니까 기사를 네. 통계를 봤어요. 예. 봤더니 일단 직원들이 회사에 밝힌 퇴사 사유 1위가 42.7%가 이직. 이직이래요. 이게 1위였고 두 번째가 업무 불만 31%, 연봉 불만 24.3%. 뭐 그 외에 뭐 상사와의 갈등, 복리후생 부족, 뭐 잦은 야근 등 워라밸을 지키기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자, 근데 1위가 이직이에요. 우리가 회사 퇴사를 밝힌 이유가. 근데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게 업무가 맞아. 맞지 않기 때문이야. 이직은 사실 이건 순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회사를 옮기는 이유와 이유는 퇴사 이유는 업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업무가 맞지 않다는 건 뭐예요? 물론 직무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확률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 직무조사를 충분히 더 디테일하게 했다면 이런 확률을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조사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직무분석 자체를 어떻게 해야지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질문 같은데 자, 고쌤 대답해 주시죠. 우선 근데 결론 하나 말하면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안 해서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예, 왜냐면은 그 뭐 우리 직업 방송이나 뭐 NCA 사이트나 그 직업을 치면은 관련 영상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직무 분석을 하려면 우선 일단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단은 회사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좀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네. 회사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 되면은 뭐 회사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전화를 해본다든지 직접 물어본다든지 그렇죠. 근데 그럼 전화가 왔을 때 회사에서 불친절하게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자기 회사에 관심이 있는 건데 어떤 회사가 아 그런 거 관심 없다 전화하지 마라 귀찮게 그런 회사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은 해보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거나 또 하나는 저희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들어보시면은 직업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엄청나죠. 그렇죠.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NCS에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자격증 관련해서 그 직무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알려줍니다. 저희는 아이가 대놓고 숙제라고 내줘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예, 방법은 많다. 방법은 그런데 충분히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뭐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채용 사이트나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좋은 점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단점 같은 거는 말을 안 해 주시지 않을까요? 학생들한테. 치명적인 단점은 저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뭘 올리라고 하냐면 제가 그 취업 필살기라고 해 가지고 인터뷰 자기가 이제 졸업한 학교의 선배 네. 또는 그 직무라고는 선배를 만나서 10명만 만나라. 10명을 만나서 영상이든 서면이든 인터뷰를 따서 블로그에 올리라고. 그러면 그 선배들은 자 무조건 올리는 그런 종을 올리지만 만나서 네. 편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할까요? 당연히 안 좋은 얘기도 해주거든요. 그럴까요? 해주죠. 왜냐면 제가 만나면 제가 지금 강사일을 하는데 네. 강사일이 안 좋은 점도 꽤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1대1로 선배들 만났을 때는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직무 분석을 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직무 분석도 직무 분석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억만금을 드리더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답답한 취준생의 속을 확 뚫어주세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한 파악도 안 되니까 직무 분석 자체도 일단 어떤 직무를 알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계속 막연하게 그냥 평행선을 그리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직무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강쌤. 일단 하고 싶은 게 안 정해졌다.
근데 직무 분석부터 하라고 한다. 네. 근데 저는 이건 순서는 없다고 봐요. 일단 순서는 없다. 이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원하는 직업이라면 관심 있는 직업이라든가 뭐 요즘에 뭐 호감이 가는 직업이 있다면 이걸 먼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맞다 싶으면 이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 하고 싶은 게 안 정해졌는데 무슨 직무 분석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 요즘에 특히 눈길이 많이 가는 분야, 그 분야를 먼저 조사를 해보세요. 그럼 그 분야가 조사를 해봤더니 와 이 분야에는 어떤 직업 분야가 있고 어떤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어떤 거네 알아본 다음에 이게 맞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직업이 내 직업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조사해보고 맞으면 그 직업이 내 진로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고 아니라면 또 다른 관심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를 또 조사해보고 조사해봤더니 역시 나랑 맞네? 그럼 그게 나랑 맞는 거고 조사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모르는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특히나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AI 기술이다 하면서 모르는 직업들이 막 생겨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직업을 몰라서 준비를 못하면 너무나 비극이잖아요. 이런 직업들을 보다 좀 폭넓게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특성호 친구들은 이 선택을 지금 이 고민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특성화고는 그 저번 주에 봤듯이 전과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특이한 거라고요. 그럼 과를 정하는 게 과가 곧 직업이에요. 직무거든요. 연결이 바로 돼요. 일반고처럼 대학교를 갈 때 학과를 정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3 때 선택하기 때문에 중3 때 다양한 직업의 그런 선택이나 그때 선택권을 줘야 돼요.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 친구는 특성화 오기 전에 그 전에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근데 이미 네. 뭐 그 시기에 골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조금 놓쳐서 이미 고등학교를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네. 제가 메타 액션이라는 제가 단어를 요즘에 네. 밀고 있어요. 예. 어제 만들었습니다. 메타 액션. 따끈따끈하네. 메타 액션이 뭐냐면 메타 인지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정확히 하는 게 메타 인지예요. 네. 근데 메타 액션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 우선 저는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직무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뭐 조리학과예요. 그걸 먼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도피하는 게 대학교로 도피를 하거든요. 그 일을 네. 알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리학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가보고 그렇죠? 왜냐면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제가 28살에 직업을 선택했는데 직업을 8번 넘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씩 찾아가던 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직업을 찾은 게 한 35 넘어서예요. 보통 우리나라 평균 진로를 찾는 게 뭐 제가 그때 어떤 논문자료를 봤는데 27이었어요. 평균이. 그럼 우리 아이들은 20이기 때문에 지금 직무 조사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선택된 상황에서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럼 우선은 자기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은 앞에 있는 일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성하고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네,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일단 알아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목표인데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자부심이 생길 거고 그 자부심이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조사를 한 친구들에게 직무조사의 비중은 줄이고 다른 곳에 힘을 쓰는 게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제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뱀 머리보다는 용꼬리라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사가 좀 대기업이고 좀 탄탄하면 그 직무에 상관없이 일단은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고쌤? 이거는 이제 뭐 제 의견도 있지만 강쌤이 강의 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강쌤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그 쌤 먼저. 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자 좋은 회사를 간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네.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담당, 인사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럼 저는 정말 교육을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했던 일은 1년의 절반이 의자 나르기. 네, 의자 나르기. 신입사원이니까 또. 아니, 신입사원이 뿐만 아니라 교육팀은 의자를 제일 많이 날라요.
왜냐면 한번 강의를 하면 이렇게 쭉 깔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가면은 정말 제가 교육을 계속 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가르치는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부터 1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대우를 다녔는데 제가 나와서 갔던 회사는 정말 조그만 회사였어요. 근데 옮겼을 때 왜 좋았냐면 저는 이 대기업과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이제 그 직무에 대한 중소기업 선택이잖아요. 네. 직무를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그 회사의 레벨이랑 상관없이 갈 거냐 아니면은 대기업을 갈 거냐 이건데 저는 이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성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좀 존재를 많이 알아줘요. 어떤 일을 하든. 하지만 대기업은 그 한 분야에 특화돼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그 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향상 이걸 선택하는 거지 이 친구는 만약 그런 게 대기업이 맞다. 그럼 저는 이 대기업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향상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거지 무조건 이건 케바케지 어떤 답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강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는 고쌤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좋아서 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직하는 확률과 나는 직무조사를 제대로 하고 간 사람들이 이직하는 확률과 뭐 이런 걸 뭐 취업 포털 사이트나 들어가면 거의 많이 나오니까 사실 요즘 대졸 취업자들도 힘들게 정말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랑 일이 안 맞아. 그래서 금방 그만두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고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공기업이나 들어갔다가 안 맞아서 나온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일단 확률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에요? 그럼 네가 S은행이라서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S은행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거야? 이걸 먼저 고민하는 건데 이 친구는 S은행이라서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대기업이라서.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진짜 네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하기 좋을 것 같냐? 얘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어? 좋아요. 난 무슨 일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확률을 한번 보자 이거죠. 확률을. 인생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 선생님들이나 혹은 먼저 취업한 선배들에게도 질문을 해. 특성화고는 그런 구조가 잘 돼 있거든요. 선배들이 어디 취업이 돼 있고 선배들 연락처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물어본 다음에 확률적으로 결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네. 사실 회사의 네임밸류보다는 직무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자라는 주의긴 한데 또 이게 또 다른 케이스도 있는 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 오랫동안 이쪽 계통의 일을 하시던 분이 결국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전혀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그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직무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관련된 진로 방향을 정한 특성화고 2학년 학생입니다. 이공계나 상업계열로 취업하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무조사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상담을 제대로 못해주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직무조사를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네요. 정말 좀 도움을 받고 싶나 봐요. 강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겠네. 어려워. 도와주세요. 어려워. 저 이런 상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본인이 태권도를 하고 있대요. 한 4단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본인이 중3인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그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그럼 너는 이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고 싶은 거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직 못 정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에게는 이 태권도라고 나왔으니까 태권도로 생각하는 친구는 먼저 누구한테 이런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코쌤? 이 직업이요? 네. 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태권도 다니고 있는 관장님이나 선생님. 사범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데 선배들. 이 친구들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당장 하고 있는 사람이 매일 저녁에 가면 나를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태권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여러분 관장님한테 가셔서 이 직업으로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몇 단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관장이 되고 사범님이 될 수 있는지 급여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 일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장점과 단점은 본인이 태권도를 다니면서도 아마 보긴 볼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그렇지. 하는 분들이 특히 예체능 같은 분들 미술을 하고 싶대요. 그럼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는 방법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쭤봤는데 좀 빠른 답이 안 나와서 물어본 거 아닐까요? 아, 몇 명한테 물어봤는지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몇 명한테 물어봤나요?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아요. 과연 몇 군데 특성화 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분 근처에 있는 관장님 친구들도 관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장님 친구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여러 명에게 같은 네. 분야에 계신 네. 여러분의 선배분들께 한번 여쭤보라라는 네. 답을 들었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직무조사할 때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 건가요? 아, 이건 뭐 저도 궁금하네요. 직무조사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될까요, 고쌤? 아, 이거 보면은 강쌤이 표를 진짜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표를 네. 보여주시죠. 네. 네. 네, 우선 이제 표는 네. 조사 방법. 예. 조사 방법은 아까 말했던 전화냐, 이메일이냐, 견학이냐, 편지냐, 기타 뭐 어떻게 뭐 방문을 했냐, 아니면 뭐 직무는 어떤 거냐, 그다음에 직무의 장점. 또 중요한 건 직무의 단점은 뭐냐. 그렇죠. 둘 다 비교를 평균 급여 얼마냐. 그렇죠. 그냥 고졸에서 대졸도 찾아봐야 돼요. 선취부전 할 거니까 네. 관련 학과 어떤 학과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이 뭐냐. 그다음에 준비 사항으로 자격증, 기술 능력, 성격, 그다음에 학력 기타인데 그럼 이걸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아래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말했던 방문을 하거나 만날 수도 있고요. NCS에 들어가 보면 그 학습 모드에 들어가면은 이 네. 내용이 정말 다 나와 있어요. 네, 어떠한 네. 태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걸 우선 1차적으로 조사하고 저는 그래요. 조사하러 갈 때 전혀 조사 없이 그냥 가가지고 방문해서 그냥 만나는 거는 얻을 게 없습니다. 정확히 질문지가 정확히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관련된 질문에 인터뷰 질문 정확히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배한테 인터뷰한 걸 정리 아까 여러 명이잖아요. 네. 한 10분만 만나면 정확한 분석 대답 볼 수 있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오, 이건 네. 강쌤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는 서울에 있는 성동공업고등학교 진로선생님 김정태 선생님께서 야, 이것 좀 만들어줘라 해서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건데 이걸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김정태 선생님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태 선생님. 이렇게 직무 분석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아까 뭐 직무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늘 저희가 강조를 해왔는데 이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매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봐봐요. 너 우리 회사 오려고 무슨 준비했니?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봤는데요. 선배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조선 씨, 우리 회사에 오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죠. 그동안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이랑 동행 면접을 가요, 우리 학생들이. 동행 면접을 가면 그래, 인사 담당자가 어휴, 뭐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친구는 성실해요. 엄청 성실해. 지각 한 번도 안 했어. 아, 선생님께서. 네, 예. 근데 성실한 것만으로 물론 성실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똑같은 스펙이 있어요. 똑같은 애를 뽑아야 돼. 얘는 성실하기만 해. 얘는 성실한데 여러 가지 IT키도 따고 다양한 준비를 잘 했어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누구 뽑을까요? 당연하죠. 있는 애를 뽑겠죠. 예. 성실은 기본인 거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부터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그럼 이게 포트폴리오 좀 잘 준비를 해놓으면 훗날에 좀 취업을 할 때 무조건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에이, 예, 진짜 뭐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특별히 포트폴리오 신경 써야 하는 구직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직자일까요? 일단 NCS 기반으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공채로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보면 항목에 직업 기초 능력 영역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문항 중에 이건 대인 강의 능력이다. 네.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친구 보통 이 NCS 직업 기초 능력 영역은 시험 문제 풀이 항목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만 풀 게 아니라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지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대인관계 능력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이걸 내가 만들어놨다. 뭐 이런 그리고 일기를 써서 난 자기 관리, 자기 분석 능력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자소서에다가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CS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이런 포트폴리오 좀 많이 좀 준비하시면 이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하면 좋은 포트폴리오라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있네요. 네. 네.
이것도 이거는 제가 직접 학생들 주려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양식이 다 뜨는 거거든요. 오, 이게 영업 돈이에요. 비밀인가요? 이게 영업 비밀. 돈이에요, 돈. 이거 돈인데. 파는 거거든요, 이거. 파는 건데 제가 방송에서 그냥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그냥 따라서 만드셔도 돼요. 아, 자료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혹은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저작권 포기하시는 없습니다. 건가?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실습일지예요. 실습일지. 이건 제가 특성화고 1학년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언급을 하는 건데 이 실습일지를 작성하면요.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적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내가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습 및 수업 목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습이랑 수업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 그 밑에 보면 또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결하게 됐는지 해결 과정 밑에 보면 실습하고 수업 소감 작성하는 게 있어요. 네. 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습 일지를 작성했어요. 그럼 제가 수업하다가 어려웠던 부분 어려웠던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 과정 실습하다 느낀 점이 기록한 노트를 약 1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얘기를 들은 담당자는 자연스럽게 얘는 문제 요즘 회사에서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네. 얘는 기술 이해 능력이 있네. 또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도 있네. 이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꼭 하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생활 일기. 생활 일기. 일기. 전 이 일기 고쌤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일기를 쓴다라는 건 일단 자기 관리 능력과 자아 인식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기를 썼다라는 게 그다음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 일기 내용을 쭉 써요. 이건 1페이지와 2페이지, 양 페이지로 이어져 있는 건데 일단 일기를 먼저 씁니다. 오늘 있던 일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늘 일기 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이거는 입사 후 포부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런 일을 기반으로 너네 회사가 날 뽑아야 돼. 이 입사 후 포부를 연습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오늘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반성할 일, 오늘 위로받고 싶은 일, 오늘 내게 주는 명언,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나에게 주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체크를 하고요. 그 밑에 10점이 아닐 경우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10점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나를 분석하는 거고 밑에 보면 오늘 내게 주는 선물, 뭐 초코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선물까지 주면 역시 나를 분석하고 나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어필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매일 쓰라는 말씀이시죠? 매일 쓰는 게 좋죠, 일기는. 네. 매일 쓰는 게 좋은데 오늘 내가 진짜 바빴다. 진짜 바쁠 경우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쭉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구매 의사 결정 노트라는 게 있어요. 구매 의사 결정 노트. 저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자, 구매 의사 결정 노트는 일단 이거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구매 의사 결정 노트를 작성하면 문서 작성 능력은 기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예산 자원 관리 능력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보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작성하고 그 상품명, 모델명을 씁니다. 브랜드가 어디냐? 인터넷 찾아보니까 최대가, 최저가가 어디냐? 물어보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 구입 목적이 뭐냐?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밑에 내리면 구입 시 장단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쓴 다음에 맨 밑에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최종 결정이 나왔을 때 왜 구입했는지 이거는 거의 엄청 구체적인 가계부 같은 느낌이네요. 용돈 입장 가계부 네. 이런 느낌. 이거 특히 상업 계열이 회계나 뭐 금융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매 의사 결정 노트를 작성해서 예산 자원 관리 능력을 키웠습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 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가계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예뻐 보이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까지라는 표현은 좀 삼가해 주세요. 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기본적인 돼요. 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들이랑 다른 요즘에는 안 써봤잖아요. 네. 우리는 솔직히 좀 옛날 사람이야. 근데 네. 요즘에는요. 전 요즘에 되게 신비로운 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분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자기소개서 그렇게 분석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자소서가 거의 뭐 이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고 철학까지 담겨 있어야 되고 가치관까지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처럼 이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특성화고라고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로트까지 네. 받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1부에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예, 또 다른 또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네. 다 오픈하실 거죠? 다 해야죠. 예, 다 오픈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무 분석과 또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특성화고의 숨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